현재 동해 전 해상과 남해 서부만 바다, 제주도 앞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서해 먼바다에도 높은 물결을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인천 지역은 내일 무난한 날씨 예상됩니다. 오후가 되면 구름만 조금 많겠는데요. 한낮 기온 2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에 비가 오고 있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강원 북부 산간의 일부 높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 서울 14도, 강릉 12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24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파도가 높게 일면서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